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선무 팀장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네, ST팜 코드번호는 237690입니다. 현재 시각 6월 23일 수요일 11시 28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움직임, 일단 캔들의 흐름은 좀 나빠 보이진 않죠, 지금? 네, 캔들의 흐름도 그렇고 주가의 흐름도 그렇고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mRNA 이거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고요. 대장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진원생명과학이 대장주긴 한데,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mRNA 대장주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조금 개별적으로 저평가 분석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때부터 나왔던 이슈니까, 네. 이때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 mRNA보다는 약간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여기서 이제 이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추천을 드렸죠, 제가? 네, 여기서 네, 이 가격대에서 추천을 했었고요. 트렌드 돌파 네, 이후에 지지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예상매매 관점에서 추천했었고요. 잘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ST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요. ST팜도 지금 거래 기회를 좀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드려봤듯이 ST팜은 실제 mRNA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ST팜이 가장 1등주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mRNA라고 하면은 뭐 서린바이오도 있고 뭐 올릭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C로 시작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무튼 ST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핵심이라고 바라보는 관점, mRNA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ST팜 치니까 바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김경진 ST팜 대표 인터뷰, 국산 mRNA 백신 내년 상반기 출시 목표. 근데 이거를 또 김경진 ST팜 대표 인터뷰가 있습니다.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아직 안 읽어봤고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이거 읽고 나서 차트 분석할게요. 차트 분석은 이거 읽고 나서 저도 이제 공부해야 되죠. 자체 mRNA 코로나19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국내외 mRNA 백신 업체들의 원료를 공급해 K백신 주권 확보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국내 첫 mRNA 코로나 백신 개발에 도전 중인 ST팜의 김경진 대표가 22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문이라고 하면 매일경제입니다. 매일경제, 그 다음에 한국경제? 이 정도? 근데 매일경제나 했다. 매일경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이즈가 없어요, 여러분들. 네, 국내에 mRNA 백신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동안 24개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효능이 우수한 3종을 선정했고, 이달 말까지 데이터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물질을 선정할 것이라며, 비임상 동물 시험을 통해 항체 생성, 면역 원성을 시험한 뒤 오는 10월 임상 시험 계획을 제출해 연내 임상 1상 진입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5월까지 임상 2, B상을 마치고 같은 해 상반기 조건부 승인을 받아 국내 첫 mRNA 백신을 출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근데 제가 바라보는 김경진 대표는 허투루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이분께서 작년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저는 김경진 ST팜 대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가 막, 여러분들께 이제 김경진 대표가 말했던 걸 이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인데, 저한테도 많은,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영감을 주는? 예. 뭔가 좀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코스피가 왜 갑자기 급등하지?
제가 위에다가는 이렇게 시장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코스피가 갑자기 급등을 해가지고 뭔가 아 카카오에 네이버가 급등해서 그런가? 네. 그래서 김 대표는 자체 개발 백신뿐만 아니라 개발뿐만 아니라 타사의 mRNA 백신 제조에 쓰이는 원료 공급 사업에도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건 이제 돈을 벌겠다는 뜻이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원료 물질이 확보돼야 한다며 글로벌 수요 증가가 증가로 모더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원료 제공이 힘들어지면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측에 직접 백신 원료를 공급할 수도 있다. 이야, 재료 센데요, 상당히. ST팜은 현재 모더나 측과 백신 원료 공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T팜이 자체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원료 공급에도 나설 수 있는 것은 충전 포장을 제외한 대다수 백신 공정 기술과 특허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 대표는 mRNA 원료 생산을 위한 핵심인 5 프라임 캐핑 기술을 전 세계에서 트라이링크라는 회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데 현재 백신 수요 증가로 물량 부족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ST팜은 자체 5 프라임 캐핑 기술을 활용해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공급을 할수 있다라고 밝혔다. RNA 배열이 시작하는 끝을 5 프라임 말단으로 이제 부르는데 여기에 보호막 캡을 씌우는 기술이 5 프라임 캐핑이다. 캡은 단백질 생산을 돕고 mRNA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아준다. 이와 함께 ST팜은 불안정한 상태의 mRNA를 감사 체내에 전달하는 데 필요한 지질 나노 입자 기술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독일 업체 큐어백 이번에 임상 3상에 진입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산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것도 결정된 건 없다며 서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신종 감염병 바이러스가 출현할 때마다 즉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김 대표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신종 병원체가 출현해도 DNA 서열을 파악한 뒤 mRNA로 합성해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며 전달체 백신에 비해 mRNA 방식은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높다라고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뉴스 좋은데요? 뉴스가 상당히 좋은데 안 움직인다고? 뉴스 너무 좋은데요? 제가 판단했을 때 너무 좋은데요, 뉴스가? 네, 재료가 상당히 강합니다. 일단, 넝쿨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수급이 엉망이다. 기다려봅시다. 올릭스 6월 23일 중요한 날이네요. 분석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셨는데, 올릭스? 올릭스 무슨 일이 있나요? 올릭스. 유상증자, 자회사가 유상증자 이슈가 있나 보네요. MQLX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45억 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이거 말씀하신 건가요? 유상증자. 글쎄요. 네, 한번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ST팜은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이거. 네, 상당히 큰 재료예요.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제가 판단했을 땐 그래요. 네. 그리고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60분봉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죠? 요거 적용되겠고. 돌파했나? 돌파하려고 하고 있네요. 거의 돌파 시도가 돌파는 살짝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지지 테스트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한 번만 한 11만 원대만 좀 치고 올라가면은 쌍바닥으로 볼수 있는 패턴이 형성이 되죠. 사실 10만 9천 원 정도까지만 가도 상관은 없는데 10만 9천 원을 좀 돌파해서 이런 흐름이 보여주면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주가 흐름도 나름 오늘 올라간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름 쌌네요. 60분봉상에서 한 168억 정도 터졌으니까. 센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원생명과 보시면은 얘는 1분봉당 150억에서 200억, 300억씩 터져요. 근데 얘는 60분봉상에서 지금 150억, 160억 정도 터졌으니까. 제가 센건 아니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주려고 시작을 하고 있다. 그렇게는 볼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성형묶음으로 보면은 확실히 돌파가 나왔고요. 성형묶음으로 보면은 확실히 돌파는 나왔어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시가총액이 2조인데 2조면은 어느 정도 외국인이나 기관들 물량이 좀 들어와줘야 되는 부분은 있죠. 작은 종목이다. 중견제약사죠. 중견제약 바이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추세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센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거래량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힘도 그렇고요. 약간 예매하죠, 근데. 약간 예매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 보여주면은 좋겠다. 근데 재료는 이번에 나온 기사는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뭔가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마무리할 수가 없네요. 아, 좋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요. 제가 진원생명과학이 최근에 제가 추천을 했어요, 종목을. 근데 걔를 딱 기사 봤을 때 와, 이건 좀 대박이다. 왜냐면은 기사에서 저평가라고 딱 나와 있었고, 예. 얘 그때 당시에 걔가 시가총액이 1조 원 초반대였는데, 초반이었나? 1조 원이었나? 그랬는데 뭐 4조 원까지는 갈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예. 그래서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괜찮은 기사다라고 판단했던 게몇 개가 있는데, 그 SM을 이제 뭐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에서 인수한다, 경쟁하고 있다, 그러면서 SM CNC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이제 나왔던 기사가 한번 있었어요. 이거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추천했었는데요. 그 뒤로 한 80에서 100% 올라갔던 것 같고, 바로. 그 다음에 지금 뭐 그런 뉴스들이 상당히 괜찮은 게 많이 나와요. 그래도 요즘에 좀 매매해볼 만하게 제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기사들도 계속해서 챙겨보시면서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네, 검색하시면요, 네,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 가시면은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아침마다, 네,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 AP 메신저 가시면은 카카오톡 친구 를 맺게 되면은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그런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모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